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절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축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댓글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분 또 해주셔갖고요. 415분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소개 올리겠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목록 처음 방문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지금 환율은 네 ECB에서 한마디 했다고 지금 널뛰기 두 개 하고 있고요. 원달러는 크게 뭐 널뛰기 하는 건 아니고 조금씩 뭐 조정을 주는 정도. 그 다음에 채권은 또 급등한 후에 살짝 좀 쉬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제가 선물을 말씀을 드릴 텐데 상당히 널뛰기가 심합니다. 네, 지금 주의 구간에 와 있고요. 네,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그 장마감 시황 올린 거 보시면 네, 유한준님께서 지금 주민센터에 후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알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동이체 신청을 했고요. 예.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모여서 이제 사회를 밝게 하는 거죠. 일단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많은 네, 공덕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남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예.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건 나중이고요. 일단 이런 공덕 쌓기 선업을 좀 많이 하시면 네, 그건 나중에 응분의 대가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한진님. 네, 연합인포맥스에 보시면 유가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ECB하고 BOE, 영국과 유럽이 매파적 행보를 강화한다. 할 수밖에 없어요. 연준이 금리 올리면 얘네들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럽에 있는 영국에 있는 달러가 다 미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따로 지표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채권 외환에서는 예, 중요한 말이죠. 금리 동결은 했지만 이거 지금 양적 완화 중이었는데 3월 달에 종료한다고 ECB에서. 예, 그러니까 연준과 똑같죠. 연준 테이퍼링 이제 3월 달 안으로 끝난다. 뭐 그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얘기. 예. 자, 그래서 리가르드 인플레이션 만장일치 우려. 예. 여기도 한참 늦죠 지금. 지금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번에 그게 실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예.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거 동결한다는 사인에 의해서 유로가 지금 널뛰게 하고 있는 게 좀 이상한데 아무튼 보시고요. 자, 유로와 달러에 약간 벗어나 있는 호주 달러입니다. 자, 호주 달러 주봉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쌍바닥 잡고 지금 살짝 올라갔다가 지금 밀리고 있는데 RSI 43이고 가장 중요한 지표죠. 그 다음에 EEM, MSCI Emerging Market ETF 이걸 좀 보시면 네, 자, 어떻죠? 똑같죠? 흐름이 아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머징에서 지금 자금이 빠지고 있는 모습. 네. 그 다음에 위험 자산으로서 환율 중에서 호주 달러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도 거의 똑같죠. 방향은 똑같습니다. 예. 네. 살짝 반등 들어온 곳까지도 똑같고요. 일봉을 보시면 네, 이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 호주 달러가 2월 3일 여기 반등 고점을 찍고 이렇게 음봉으로 크게 내려오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걸로 봤을 땐 코스피도 조금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특히 코스피의 흐름은 뭘 보자?
호주 달러를 보면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자, 달러하고 틀리죠. 확실히 호주 달러. 그죠? 많이 지금 내려와 있고요. 이게 이제 ECB에서 그런 얘기 하는 바람에 이제 상승 도중이 확 밀린 거죠. 그렇지만 현재 53이고요. 자, 50 근처 갔다가 올지는 두고 봐야 되고. 자, 일봉을 보시면 멈췄습니다. 일단 도치 캔들, 스타 캔들 돼 있고요. 그래서 자, 이런 흐름이라면 반등도 들어올 만하다. 아니면 제가 예상하는 요 95. 네. 요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을까? 요 부분까지. 그래서 이 저점 테스트 한번 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추세, 여기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이 추세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잘 보시고. 네. 그래서 달러는 급락을 보였지만 지금 일단 멈춤 상태가 진행이 돼 있고요. 전환할지는 좀더 지켜보자. 유로도 마찬가지죠. 폭등했죠. 그 한마디에. 예. 대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봉을 보시면, 예, 이렇게 폭등 각에서 지금 이쪽 고점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실제로 현재 62, 예, 그래서 과매 수강까지 간다라면 좀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달러도 내려갈 여지가 있겠죠. 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중요하고요. 아, 요거에 따라서 원화 강세가 살짝 진행이 됐는데, 큰거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달러 대 유로 대 지금 서로의 대결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자, 요거는 실질 금리 0.63. 네. 자, 0.6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네. 여기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실질 금리입니다. 그래서 실질 금리는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분명히 플러스 쪽으로 올 것이다. 자, 플러스 쪽으로 급격히 더 올라올 때는 나스닥이 더 무너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거린다. 자, 그러면 실질 금리를 결정하는 네, 기대 인플레이션이죠. 얘는 0. 아, 2.38. 아, 2.4에서 좀더 내려왔네요. 그죠?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죠? 전체적인 박스권. 네. 여기 2.3, 2.4, 2.5이 정도에서 지금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 뭐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럼 실질적으로 명목금리가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는요, 기대 인플레이션 뺀게 실질금리니까, 지금 얘가 계속 올라간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질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러면 2년물을 보시면, 네, 2년물 올라가죠, 지금. 네. 자, 금리 인상이 이제 다가옴으로써 계속 올라갈 겁니다. 얘는. 그 다음에, 자, 5년물도 크게 뭐 밀리지 않는 모습. 그죠? 그다음에 아까 이제 10년물 보셨듯이 자, 10년물 봤고 30년물. 예. 30년물은 여기 지금 박스권. 지금 장기 국채는요. 지금 경기에 대한 네. 흐름에 그거를 민감해 하기 때문에 지금 살짝 지금 보고 있는 간을 보고 있는 상태. 그래서 현재 예, RSI 55. 예. 아직은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보시고. 자, 그다음에 10년물과 2년물. 또 밑으로 또 내려오기 시작하네요. 이게 이제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는 사인일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10년물과 3개월물. 많이 하락은 안 하죠. 네. 요거 잘 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요 10년물. 국채. 1.8.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얘 방향에 따라서 시장이 출렁출렁. 예. 그래서 앞으로 이 흐름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리는 경기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닥터 코퍼. 그래서 현재 양봉이 생기고 있고요. 월봉에서 또 올라가고 있네요. 살짝. 그죠? 근데 이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스타월드 패턴.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점들, 여기 고점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박스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지금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예, 방향성에 대한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 지금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문제는 얘입니다. 유가가 월봉상에서 지난달에 이어서 또 올라가고 있어요. 91달러. 이거 대단하죠? 최소한 100은 넘을 거라고 했는데 그 이상도 갈것 같은 지금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차피 얘는 제가 볼 때, 이거는 강력하게 지금 더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고, 이걸 잡기 위해서 연준이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대폭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가가 올라가는 거를 너무 만만하게 봐요. 연준도 그렇고, ECB도 그렇고, 모든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이 정신 아직도 못 차렸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 경기 침체로 간다. 아까 제가 이거 말씀을 드렸죠. 10년물에서 얘는 장기물은 경기를 나타내는 거다. 근데 특히 10년물과 2년물의 요 금리차, 요놈이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죠? 그거를 표시한 건데 지금 그 경기가 안 좋은 데다가 뭐죠? 물가는 올라가. 이러면 최악의 상황으로 다다를 수가 있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 그 최악의 상황을 좀 반전시키고 그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금리를 지금처럼 뭐 0.25, 뭐 이렇게 슬슬슬 올리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져 있으면요, 더 작살납니다. 그게 완전히 위험 자산 시장에 엄청난 핵폭탄으로 올 수가 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진짜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네. 자, 그걸 좀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고, 지금 이제 꺾일 기세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유가 신경 쓰셔야 되고요. 네. 겁납니다. 네. 자, 비트코인. 자, 이번 주에 뭔가 뭐 방향을 모색하는 것 같더니 주봉에서 이 음봉에 반도 못 넘는.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Falling 3 Method. 그래서 이 음봉을 저항으로 보고 저항에서 못 올라가는, 이제 보통 3주 지나면요,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한 주, 여기는 하나, 둘, 셋, 4주 만에 내려왔죠? 그죠? 여기도 Falling 3 Method 못 올라가고 내려오고, 여기는 한주 만에 내려오고, 여기는 두주 만에, 자, 상황을 봐야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RSI 값은 현재 40이죠. 네, 빠진다 그랬습니다. 네,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그때가 이제 거의 저점인데, 그때 이후가 문제죠. 여기는 저 금융 자산, 돈 푸는 거에 대해 아주 민감한 시장이죠. 코인 시장. 네. 그래서 코인과 제가 말씀을 드렸던 IPO. 이 시장이 먼저 무너졌어요. 40%. 그래서 두 시장이 무너진 걸 보고 저는 버블이 이제 붕괴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신호로서 우리가 이거와 IPO 보고, 그 다음에 기술적 지표로서는 RSI가 풍덩 빠지는지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잘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이게 수순입니다. 이게 빠지는 거는. 네. 자, 그러면 자, 다우지수 선물인데요. 일단은 캔들로서 보시면 자, 음봉이 생겼죠? 쓰리 블랙크로 이후에 음봉, 큰 음봉에 지금 이 시가도 못 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요게 자, 요렇게 내려오게 되면 자, 여기를 붕괴시키는 이런 흐름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하나의 저항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안에서 머물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려올 것이다. 급격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RSI 값50 가리키고 있죠. 50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 자, 윗그림자 달면서 이러고 있고. 자, 일봉을 보시겠습니다. 자, 하락과 반등이 일어났죠. 자, bearish engulfing 장악하고 지금 음봉. 얼마죠? 여기 54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죠? 46, 현재 48. 그러면 이 흐름대로라면 얘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하나, 둘 하고 지금 세 개의 파동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니다. 제일 약한 모습이죠.
자, S&P 500 마찬가지죠. 얘도 여기 하나 둘세개 생기고 나서 똑같은 흐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이 음봉 저항이죠. 저항이죠. 예.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 정도 되죠. 그러면 여기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지금 3구간에 있죠. 자,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밑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얘 얼마예요? 49? 50안 됐네. 그러면 하락 압력을 더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9 기억하시고요. 아까 다우 50, 얘 49, S&P 500. 자, 일봉을 보시면, 네, 일봉 똑같죠? 자, 폭락과 반등이 일어났고, 자, 제가 61.8%라고 그랬죠? 아, 이거 좀더 볼까요? 여기서. 네, 61.8%. 고점과 저점, 반등 61.8% 정확하게 찍고, 어제 2% 빠지고, 현재, 예, 살짝 올라와 있는 상태. 예, 허밍 피전. 네. 그래서 방향은 아직 모르겠다. 좀더 지켜보자. 그래서 여기 고점을 찍은 걸로 봐서는 앞으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46. 네. 풍덩 빠질 요량으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50이 갔다가 43, 46. 잘 보십시오. 결코 좋은 모습 아니죠? 예. 그래서 지금은 예, 하락으로 내려오는 요 힘이 얼마나 작동이 되는지 한번 같이 좀 보시고요. 내일 오전에 같이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스닥인데, 주봉인데, 앞에 두 놈보다 더안 좋아요. 주봉에서 43이에요. 예, 43. 예. 거기다가 똑같이, 예. 지금 이 엄청난 음봉에, 예. 지금 여기 밑에 부분에 있어요. 별로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20% 찍는 구간이 13,413입니다. 여길 찍는 순간 어떻게 된다? 예, 요쯤이죠, 요쯤. 요쯤. 요 저점을 살짝 이탈하는 그 순간, 대세 하락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예, 주봉에서 43이고요. 조만간 빠질 기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18년, 예, 2020년경에 여기 빠지지도 않았어요. RSI가. 그냥 근처까지만 갔다 올라왔는데, 이번엔 빠질 것 같아. 그러면 대세 하락으로 전환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카큰 가다가,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바닥을 잡았다. 여기 바닥이다. 예, 맞아요. 다중 바닥 지금 생긴 건 맞아요. 다중 바닥인데 이게 진 바닥이냐, 가 바닥이냐. 예, 제가 볼땐진 바닥인 것 같아요. 네. 요때 애플, 그죠? 예. 요때 구글, 그죠? 이게 누구죠? 예. 페이스북, 메타.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요래요. 예. 이게 지금 3% 빠진 거고요. 요게 예, 지금 살짝 여기 올라와서 1. 지금 잠시만요. 여기 볼까요? 잠깐. 예, 1.1%. 1.1%.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못 올라가고 있어요. 아마존이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애플만큼 시장에 영향을 못 끼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고점, 저점, 되돌림, 50%, 현재 38.2% 밑에 내려와 있어요. 그림이 제일 안 좋습니다. 3대 지수 중에서. 예, 그 다음에 RSI 값이 얼마예요? 42예요. 42. 예. 그리고 얘가 여기, 예, 여기 200일선이거든요. 진즉에 50일선은 붕괴시켰고, 200일선 밑으로 내려오면 이 밑에가 있으면 뭐라고요? 무슨 추세라고요? 하락 추세. 반등을 했는데 더갈줄 알았는데 못 가고 다시 폭락을 시켰어요. 네. 그러면 시장은 지금 어떤 세력이 지배하는 거죠? 예, 매도 세력이 시장을 지배합니다. 올라오면 그냥 다 펴버립니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아직은 얘는 마이너스 20%는 안 찍었지만 제가 볼 때는 대세 하락으로 접어둔 게 맞습니다. 네,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상으로 보시면, 네, 지금 기준선 밑에 있고 지금 꼴랑 전환선 위에만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지금 51선과 200일선 이제 조만간 이제 만날 건데 이거 데드크로스 나면 끝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후행스팬 보시면 어때요? 예, 후행스팬이 예.
엄청 멀어요. 이 거리가 여러분들 여기가 이제 지금 종가 상황인데 여기하고 거리 보세요. 거리 여기하고 거리가 멀죠. 예. 그럼 후행스팬이 이렇게 깨졌다는 얘기는 균형이 밑으로 다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계속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기껏해야 반등이 몇 프로? 50%밖에 안된 거예요. 네. 상당히 지금 취약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그러죠? 뭘 봐라? 나스닥을 봐라. 나스닥. 예. 그리고 지금 RSI 값도 50을 살짝 넘었다가 다시 내려오는 상황. 그죠? 예. 아, 50도 못 갔네요. 48이네요. 예. 그러면 얘한번더 빠져야 돼요. 네. 빠지고 나서 이제 20% 딱 찍고, 그러면 제 시나리오는 뭐냐? 얘가 만약에 자20%이 정도 찍고 그다음에 반등 주고 어느 정도 이제 본격적인 폭락 이거 이게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이죠. 지금은 시작도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게 진바닥이라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마음 놓고 해도 된다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별로다. 그래서 그거의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표는 지금 하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제 지표 해석이 틀린 건 없을 겁니다. 네. 모든 지표는 지금 뭘 가리키고 있다? 하락을 가리키고 있다. 자, 거기에 착안을 하셔서 시장을 차분하게 지켜보시고요. 자, 그러면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다. 자, 폭락을 했죠. 반등이 들어올 때 무조건 정리합니다. 반등 시 매도 전략. 자, 그리고 관망을 하거나 아니면 숏 포지션을 취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숏 포지션 하면 뭐 원유도 있고 뭐 그다음에 얘도 있고 뭐 많죠. 반도체 지수의 숏 포지션도 있는데 제가 저번에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구글링 하셔갖고요. 구글에다가 딱 치면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이다. 나스닥 뭐숏 그러면 딱다 떠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숏이면 요거 반대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반대 그림. 예. 여기가 저점이 되고 지금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 주는 그 정도.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질문을 주시는데 제가 종목까지 일일이 대응하기는 좀 그렇고요.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서 가끔 네. 제가 뭐 반도체 지수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거 가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뭐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파동 차원, 공부 차원에서 가끔 말씀드린 건 하는데 어떤 종목에 대해서 뭐 해설을 해달라. 그건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 그런 마음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네, 알아서 투자하시고 알아서 방향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가 지금 진바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니까. 할 말이 없죠. 예. 진바닥이라는데. 예. 저는 볼때 이게 지금 대세 하락 초입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제 의견이고요. 지표로서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하락 추세 맞다. 네.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네. 200일선 밑에 무조건 무슨 추세? 예, 하락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거는. 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끝난 주식이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자, 이 음봉을 극복하지 못하면 심리가 어때요? 얼굴이 시커매 갖고 작살 내놨죠? 예, 이거 극복 못 해요. 웬만한 힘 갖고는. 지금 이러잖아요. 2주째. 2주째 이렇게 헤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 잘 보시고요. 지금 현재 50주선 밑에 있죠. 예. 자, 50주선 밑에 있으면 상당히 날카로운 거죠. 하락. 그죠? 하락.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이때가 닷컴 버블인데요. 50주선 밑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50주선이 어떻게 돼요? 계속 여기 저항. 보세요. 내려오다가, 이쯤 내려오면 저점인 줄 알고 올라갔던데, 저항 맞고 내려오죠?
저항 맞고 또 내려와요. 그러다가 돌파하는 요 시점이 매수. 예. 이때, 예, QQQ. 이런 거 들어가면 됩니다. 네. 아니면 3배짜리 TQQQ 이런 거. 예. 왜? 대세 하락이 끝나고 대세 상승이 시작됐으니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50주 선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나스닥한테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예.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매매하면 돼요. 50점 올라타면 사고, 무너뜨리면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그죠? 예. 이때가 리먼사태. 이때도 50주선 보시면, 갔다가, 다시 내려오죠. 저항받고, 여기 저항. 예. 50주선이 그만큼 중요한, 예, 선이 되겠다. 예.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 올라타니까, 대세 상승으로 가죠. 예. 50주선입니다. 50주선 매매법. 네. 자, 뭉개시키면 팔고 또 사고 팔고 또 사고 계속 반복합니다. 여기는 팔 일이 없네요. 여기서 한번 팔고 그죠? 네, 사고 팔고 또 팔고 또 사고 그죠? 예. 네, 또 팔고 또 여기 사고. 근데 이번에 무너졌어. 그럼 파는 타임 맞죠? 그죠? 예. 네, QQQ 파는 타임 맞죠? 팔고 기다려야지. 이제 올라, 어떻게 기다리냐. 50주선이 이제 이렇게 돼서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올라탈 때. 그때 또 매수하면 돼요. 근데 여기가 무슨 점이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예, 역사. 예, 역사는, 예, 역사의 고점은 뭘 만든다? 역사의 저점도 만들 수 있다. 예, 진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가, 예, 진바닥이 아니라 가바닥이다. 아직 진바닥 생기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여러분들 공부에 전념하셔서 실제로 이게 진바닥인가 확인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동도 카운트 하시고요. 예,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내일 오전에 또 뵙고 내일 또 토요일이라, 네, 오전 오후로 나눠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엄청난 널뛰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중심 잡기가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심 잘 잡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시고요.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특히 배너 광고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